마침내 참가자들이 받은 보상금의 일부와 시민들의 성금으로 5.18 기념재단이 설립되었다. 5.18은 단지 역사적 빅으로만 막을 내리지는 않았다. 꺼지지 않는 민주화 투쟁의 불씨,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멸의 5.18 민중항쟁. 이를 위해 5.18 기념재단은 5월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행사와 청소년 교육사업, 시민운동과 국제인권단체들과의 연대사업 등 많은 기념사업, 5.18 민중항쟁 정신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또한 다양한 출판물 발간과 함께 조사 연구 사업을 진행하여 그날의 역사를 기록하고 가치를 보존해오고 있다. 이 모든 사업에는 학생과 시민들로 구성된 자원활동가들이 활기차게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은 자원활동 속에서 5.18 민중항쟁의 역사적인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각종 기념사업의 일꾼으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행사를 더 참여하게 됨으로써 5.18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점 체험하게 되면서 정말 광주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5.18 민중항쟁은 5월 정신과 함께 계승사업도 아시아인들의 모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인의 마음속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각인시키는 광주인권상. 2000년 시작된 광주인권상은 제1회 동티모르의 독립운동가 사나나 쿠스마우 대통령에 대한 시상을 시작으로 제2회 아시아의 인권운동가인 바실 페르난도, 제3회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제4회 스리랑카 실종자회 대표인 단네냐 가마지 자얀티, 제5회 버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기 여사, 제6회 인도네시아 도시빈민운동가인 와르다 하피즈 여사까지 이루고 있다. 이제 광주인권상, 국제적인 민주인권상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struggle in our today's Asia is to expand the spirit of Gwangju to the struggle of securing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us all in order for just, peaceful, and democratic Asia. 아시아 인권학교는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단체의 실무자를 선발, 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아시아의 민주와 인권 향상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국내외 인권단체 활동가와 학자,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이 함께하는 광주 국제 평화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활동가들은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인권의 개선과 이를 위한 국제 연대의 의지를 모으고 있다.